딸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한 A씨와 신생아에 대한 국과수의 DNA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이게 무슨 미스테리 극장도 아니고 저희가 그 지난주였죠. 기자 콜럼보를 통해서 이 사건 전해드릴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기를 버렸다고 경찰에 와서 인정하고 진술했던 분이 생모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지난 11일 농가에서 그 네. 농가의 그 창고에서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탯줄을 달고 있었고요. 네. 벌레에 물리고 오물이 묻은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걱정을 했었는데 네. 경찰은 탐문을 통해 아기를 버렸다고 자백한 40대 여성을 찾아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종결하려고 네. 의뢰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네. 이제 논란 속에 의뢰적으로 한 거다 그죠? 그렇죠. 네. 이 아이가 네. 40대 이 여성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DNA가 불일치된 이후에 왜 허위 자백을 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딸이 범행을 했을 것 같아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은 남편이 네. 아닌 이제 혼외로 가진 아이를 이제 가족에게 숨기고 복대를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가 창고에서 출산을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서 친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네. 또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네, 여성의 이 친딸이 네. 최근 복대를 하고 다니고 학교에 결석하는 거를 보았는데 네. 그 때문에 딸이 낳은 아이다. 그래서 그걸 착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엄마가 보호해 주려고 했다. 네. 엄마가 내가 낳은 아이라고 거짓말했던 이유가 딸을 보호해 주려고 했다. 이야기네요, 변호사님. 예, 근데 그 유전자 감식을 또 했더니 딸도 했네요. 딸마저도 생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검거된 40대 여성, 딸을 대신해서 그랬다고 경찰 진술에서 울기까지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결국에는 이 여성과 그 딸마저 친자가 아니라 친생자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나왔기 네. 때문에 경남경찰청에서는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네. 심층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면담 결과가 더욱 황당합니다. 단순 우울증 이외에 추가적인 성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혹은 연극성 성격장애로 불리는 그러한 유형에 속하지 않나라는 추정이 되고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네. 연극성 성격장애,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인데 계속해서 전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되게 말하고 극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외모를 꾸미는 데 관심이 많고 화려하고 허영심이 많습니다. 감정 표현이 많은 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현실 판단력이 저하가 돼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문제가 많이 동반됩니다. 그 양육 과정에서는 불안전한 애착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될 정신질환인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한다면 그럼 경찰 앞에서 이 여성이 연극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경찰 입장에서도 황당했겠습니다. 네, 경찰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그걸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믿지 않기가 힘들었을 거고요. 네, 네. 또 잘못을 뉘우치면서 막 울기까지 하니까 이제 수사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네. 그리고 허위 자백을 한 당일 날에는 또 친자의 검사를 해서 네.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니라고 밝혀진 날에는 네. 그래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다행이지 않나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네, 이렇게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은 또 그렇게 해명했습니다만은 이 경찰이 수사에 혼선을 빚으면서 결국은 아이 생모를 찾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예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뭐 갓난아기가 창고에서 발견돼 네. 워낙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찰 뭐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경찰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성이 이 생모가 아니다라는 것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마을 주변에 CCTV 등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성이 사실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짓 진술해서 수사를 만약 방해한 것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고 나서 네.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은 위계에 의한 네. 공무집행 방해나 범인 도피 혐의로도 아마 경찰에서 조사해서 이 부분도 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애기 예명이 사랑이었지요. 예, 우리 사랑이 날 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큰 인물이 날려면 하늘이
이게 또 고난을 준다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이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훌훌 털고 예명처럼 정말 사랑하는 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